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고 어지러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3월에 이어서 4월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믿습니다. 자, 예배 잘 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4월 1일 수요일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갈급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기뻐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수종을 주님께 입학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300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걱정되며 근심에 몰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새로운 세상이 날 때 그대가 독하네. 비난이 사라지고 신분을 버릴 때 그대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담이 아들의 몸을 대해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의 곧 그리스도의 고급을 지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수고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사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는 거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사람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의 신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진행하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환난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서 못 보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한결같다라는 고백이죠.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웹사이트에 3분 만나가 매일 나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 부부가 주일에 2층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헌금대로 교회에 잠시 들렀는데 자신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2층에 올려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멀리 월세 이제 떨어지는 게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그분의 마음이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막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멀리서나마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를 대신 보내게 됩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죠. 그래서 3장 2절 중간절을 보시면요. 디모데를 보내니 원하는데요. 원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보내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되는 핍박과 격격 속에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되는 혼란은 이미 예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예수 믿으면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환난 받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의 경우인데요. 이분의 목표는 연말에 교회 전도왕 1등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좋은 목표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방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요. 복음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늘 가던 이제 가게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그럼 나올 것이 아, 나와서 세신자 카드에 거기에 인도자라는 내용 써야 돼요. 이렇게 전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라고 봤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장사하려고 또 처녀 총각들은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배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부터 교회 가면 장사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은 없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전도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싸우러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파송되었던 이 디모데는요. 잠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을 보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에 나와있듯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런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더더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땅의 기름진물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이 돼야지.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실은 비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혼란과 핍박이 참된 성도를 구별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 가운데 혼란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모두 할렐루야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했을 때도 참 믿음은 혼란이 다가왔을 때의 바람난 믹선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혼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읽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들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담대하게 이 믿음을 사용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려움 찾아왔을 때 왜 포도만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까? 왜 자기의 혈기와 자존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군인이요, 평상시에 전투훈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훈련 받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한 건 아닙니까? 훈련할 때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다가 전쟁 가면 그냥 다 쫓아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군인이 있다면 그런 군인은 절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빛을 바라는 것이 그것은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 위기 때에 빛을 바라는 그런 참된 믿음의 수일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요, 빌 극자의 복복자이죠.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사항입니다. 먼저 목회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장로교 헌법에는 이렇게 목회자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성례식, 즉 세례와 성찰을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를 행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교인을 축복하는 것. 이 4대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성도를 축복하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의 직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우를 보면요, 모든 부모는 매일 자녀를 축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는요, 부모에게 축복받으려고 아주 진퇴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털에다가 짐승의 털을 붙이기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뭐 종이에다가 어떤 증서로 줘서 뭐 사인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말로 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 결정하는 모습을 사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잘 받았던 야곱은 나중에 늙어서 자신의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42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도 놀랍게도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양육받은 자매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중고등학한 여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날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해줘? 기도 많이 해줘, 엄마.
그 말을 들은 딸의 말을 들은 엄마는 놀랬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 많이 안 나고 그걸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앞길이 어떠하냐가 달려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마음껏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나는 사람들을 평안하도록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블레싱, 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받지 않는가 해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의 복을 빚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시면요. 그 집이 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이 어떠하든지 마음껏 예수를 위하여 축복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들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썽을 피웠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하였을까요? 우선 3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것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특징할 수 있도록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서로서로 얼굴 볼 수 있도록 악수함이 허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11절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2절을 제가 공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더욱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야 깊으면 그것은 부모의 행복이죠. 근데 만약 가족들끼리 그냥 맨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소송 걸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재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편지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눠지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축복은 서로 피차 간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이냐면요.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까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넘치는 가득하고 흘러넘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원하기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속으로 말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욱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요. 마지막 줄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게 하시고 하고 그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를 so that로 서로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휴머적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손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요 뒤집으면 말씀이 그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축복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경에 따라 인생이고 결승에서는 순경의 지배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 평탄하든 혼란이 오든 상관없이 반석에 깊게 수용받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심지라는 말은 마음의 뜻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마음의 뜻이 견고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환난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밖에는 풍랑이 치며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평강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오늘 대산원이라 교회의 교인들이 나간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산원이라 교인들은 예수님이 되며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어려운 환난이라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돈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믿음까지 홍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받는 그런 벅차의 죄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것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세대 모두 그를 찾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환란이 거세지고 사회가 요동치는 이런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지가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자로 바르게 소개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는 평강의 평강의 복이 우리 모든 신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적인 수분을 또 건강에 또 관계적인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돌자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매일 매 순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움받아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 지금도 병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한 평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